이번에 살펴볼 것은 세 번째, 네 번째인 클래스예요. 우리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부분이 밑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부분, 클래스라든가 지네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하고 다시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또 클래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네 번째 주제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클래스이고, 그리고 펑션하고 지네릭하고 이남을 좀 보고, 타입 인프런스도 좀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중간에 그만둔 지점부터 이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클래스의 기본적인 부분 성격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특징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덟 번째 에피소드인데 우리가 한 가지는 언급하고 가야 돼요. 뭘 언급해야 되느냐 하니까 14번째 항목을 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14번에서 우리 타입스크립트 수업이 다른 데서 진행하는 타입스크립트 수업과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픈에이지 캠퍼스에서 제공했던 타입클래스 수업하고도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도 수업을 타입클래스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 지금 수업 말고 중등 1년차 말고도 앞에 아마 타입스크립트 수업이 여기 있죠. 이론과 실습 수업이 있습니다. 대략 100개 정도 에피소드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하고도 또 우리 중등 1년차하고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요거는 특히 어떤 OP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철저하게 OP 관점이고 여기서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는 관점에서 OP를 바라본 그런 측면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급 1년차에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우리 관점입니다. 클래스에 대한 FRP의 관점이죠. 관점은 첫째, 거의 쓸 일이 없다. 거의 쓸 일이 없, 클래스를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클래스의 알고리즘을 클래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니까 클래스 그 자체를 FRP에서 쓰진 않지만은 클래스를 동작시키는 알고리즘은 FRP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클래스의 작동 메커니즘, 작동 동작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수업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가 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여기 뭐예요?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이 초급 4년차의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이 있어. 여기 있는 에피소드들, 유튜브에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대략 한 4, 50개 정도 올라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보고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초급 4년차 타입스크립트 이론과 실습을 해서 또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 동영상이 41화입니다. 하나이고 여기에 연습 문제도 쭉 있고 그리고 25분에서 100분으로 건너뛰는데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건 다 연습 문제들이에요. 연습 문제 풀이하고 그리고 이어서 116번까지 있죠. 요걸 여러분들 일단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보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잖아요. 자, 클래스가 무엇이냐. 잘못했네요. 근데 여기다가 8번 에피소드죠. 슬롯이 하나 추가하시면 살아납니다. 주석 처리됐던 것들. 일단 제목은 클래스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쓰고 다음에 대문자를 쓰죠. 대문자 G로서 greeter 하고 greeting string constructor greet 해서 요 녀석을 요걸 우리 property라고 부르는 거예요. property고 요거는 우리 constructor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 속에 있는 펑션을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할 때는 이렇게 new 하고 아규먼트로 월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드로 전달된 것이 컨스트럭트의 메시지로 들어가서 이 메시지가
this의 greeting. 그러니까 this라고 하는 것은 이 오브젝트죠, 그죠? 오브젝트의 greeting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console log 하면 console log greeter. greeter. 그죠? greeter에 그냥 greeter이 아니라 is greet까지 해줘야 되겠네, 그죠? 메소드를 호출하면 요 greeter의 주어가 뭐예요? greeter. 주어 greeter의 주어가 greeter이니까 greet라고 하는 메소드에 들어있는 this는 주어인 greet를 가리키고, 그죠? this의 greeting은 주어 속에 있는 greeting이라고 하는 string property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 입문 과정에서 다 공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초로 안 된 거예요. 기초 수업 바꿔야 됩니다. 기초 수업 필수적인 게, 이번 수업에 필수적인 게 자바스크립트 초급 과정에 자바스크립트 입문 2 하고 타입스크립트 이론과 실습,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받고 수업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요게 그래서 헬로 월드 넣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클래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네리턴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네리턴스. 이네리턴스는 물려받는 거잖아요. 물려받는 건데 상속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하는 방식은 extend라고 합니다. 애니멀은 이렇게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그는 애니멀을 extend,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bark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dog, 그죠? 지금 constructor를 정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규먼트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new 클래스 이름 하게 되면 하나 뚝딱 만들어지죠. 인스턴스가. 그 인스턴스가 도그 인스턴스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 이 인스턴스에 발크를 하면은 얘가 호출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move 10을 하겠더라면은 move는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은 부모를 찾아가죠. 부모가 애니멀이잖아요. 애니멀에서 move를 찾아옵니다. 여기도 없으면 그 위로 또 올라가요. 그 위에 뭐가 있죠? 오브젝트란 게 있죠. 자, 발크 하면은 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우프 우프 쭉쭉쭉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클래스의 모양이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이번에 애니멀이 있고, 그죠? 애니멀이 주어져 있고, 다음 constructor해서 this name은 the name 됐죠? 이걸 좀 더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move라는 게 있고, 다음에 snake는 애니멀을 extend 했고, horse도 애니멀을 extend 했고, constructor 다 각자 constructor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니까 슈퍼의 네임을 호출하고 있어요. 슈퍼는 부모 클래스 애니멀 말하는 겁니다. 애니멀의 constructor를 얘기하는 거죠. 슈퍼. 슈퍼 equal the constructor of the parents. 뭐 parents라고 하도 되고, 뭐 다른 말로는 베이스라고도 얘기해요. 베이스. 베이스 클래스잖아요. 베이스 클래스. 그래서 얘에 호출하게 되는 거죠. 컨스트럭터. 마찬가지 홀스도 슈퍼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에 이걸 호출해야 되는데, 얘를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고 페런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베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렇게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는 derived class라고도 하고 class, derived 또는 뭐 children이라고도 해요. 뭐 같은 의미입니다. derived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base란 말하고 서로 연결하고, parent란 말을 쓰게 되면 children이라는 표현하고 서로 연결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얘도 move하고 얘도 move하고 부모 클래스에도 move가 있고 자식 클래스에도 무브가 있으면은 자식 클래스의 무브가 우선합니다. 이거부터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슈퍼의 무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슈퍼의 무브를 호출해서 여기 있는 디스턴스 미터 연속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 그럼 표현을 잘못했네요. 슈프 자체가 부모나 베이스 클래스의 컨스트럭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슈프의 가로를 이렇게 해놔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슈프가 컨스트럭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슈프만으로는 슈프 그 자체는 그냥 부모 클래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무버 무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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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스네이크를 만들어서 샘에 담았고 두 번째는 호스를 담아서 담았는데 이 톰을 애니멀이라고 또 타입을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 톰은 일단 호스를 만들어서 담았는데 얘의 타입이 애니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인데 타입을 부모 클래스로 지정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 톰의 무브를 호출하면은 이 무브는 자식 클래스의 무브가 올까요? 아니면은 부모 클래스의 무브가 올까요? 정답은 자식 클래스의 무브가 옵니다. 그래서 홀스로 만들었으면은 요 녀석 홀스로 만들었으면은 애니멀로 이렇게 부모 클래스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프로퍼티가 우선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거나 혹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